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. 오늘은 마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마음, 정초로. 어떤 말로도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. 어떤 펜으로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쓸 수 없습니다. 어떤 붓으로도 당신에 대한 내 그리움을 그릴 수 없습니다. 당신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.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본래 지닌 성격이나 본성을 말합니다. 속된 말로 뱃속이라고도 합니다. 마음은 내 뱃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색, 무취, 무미의 것입니다. 그런데 내 마음인데도 나도 모릅니다.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말이 잘 못 나오기도 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입은 그렇다라고 하고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. 특히 여자의 마음은 남자의 마음보다 더 모릅니다. 남자들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여성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그래서 여성학이라는 것도 배웁니다.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라 말할 수도 쓸 수도 그릴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사랑하는 이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. 사랑은 흔들릴지언정 변하지는 않습니다. 마음, 정처로. 어떤 말로도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. 어떤 펜으로도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쓸 수 없습니다. 어떤 붓으로도 당신에 대한 내 그리움을 그릴 수 없습니다. 당신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. 네, 오늘은 마음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